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또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 장관이 사흘 전 국감에서 비속어를 쓴 것과 함께 경호처장 시절 입을 틀어막는 과잉 경호를 했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경호 매뉴얼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흘 전 김용현 국방장관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발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김 장관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군복과 관련한 입장에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감하는 과정에서 군복을 입은 장교들을 장군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태도를 보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건방져요. 원래 성정이 좀 다혈질이십니까?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을 놓고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이 저기 입들만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답변 충분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나는 소리 어디 있어요? 왜 소리 질러요?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입니까? 김 장관은 소위 입틀막 경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테러 행위는 성동 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